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드디어 대망의 네. 1등 전문가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주대장 전문가님, 그리고 또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출연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야, 이 오늘 목요일 맞죠? 맞아요, 목요일. 네. 오늘 목요일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미소가 번지는 왜요? 잘생긴 미남 두 분이 나와 출연을 하시기 때문에 네. 미남 전문가님들 보러 이제 또 딱 TV 앞으로 착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눈치 없이 왜요라고 질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미남 전문가분들이 대기라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부터 계속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시장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앵커님, CPI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이 경계감이 가득하면서 또 한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 한해는 내내 이 CPI 때문에 저희가 이 길을 못 펴는 것 같아요. 저희 시장이. 맞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9월 한 달 내내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0월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어제 출연해 주신 상한 김영덕 전문가님께서도 일반적으로 10월엔 악재가 잘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웬걸 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더더욱이 이제 밤이 되면 미국 시간으로 CPI 발표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미국의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서 맞아요. 오늘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슈 통해서 내일 국내 장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져서 오늘 전문가님들께 자세한 내용 제가 이제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CPI 관련해서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의 힘든 시장, 장 중에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힘차게 1부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네.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면서 오늘 양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22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오후까지는 2170선도 유지를 했었는데요. 장 막판 더 밀리면서 216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오늘 장 1.8%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수급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을 주도한 것은 역시나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오늘장 3천억 원 가까이 홀로 매도를 했는데요. 7거래 연속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매수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된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7거래가 누적 기관이 3,02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예, 삼성전자 오늘장 1.08% 내린 55,200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거래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는 또 7거래 연속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향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무려 2% 넘게 거의 3% 가까이 빠지면서 651.59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후 2시가 넘어서는 65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체크를 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이 주도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259억 원가량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동반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2차전지 또 게임주를 위주로 외국인이 오늘장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전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키우던 환율은 마감 직전까지 오름폭을 키우면서 다시 한번 1430원대를 뚫어낸 모습인데요. 장 마감 1430원대에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이 시가 142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더 자세한 시장 분석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환율 역시도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이거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시가 10월달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던 이 투자자들의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늘 또 1등 전문가님도 출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또 두 미남 전문가님들 출연 출격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청 고정해 주시고 채널 꼼짝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1등 전문가님과 먼저 좀 인사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익률 총 9명 중에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계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아, 주대장 전문가님이신데 과연 정말 대장이십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 1위를 단독으로 달리고 계십니다.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지금 우리가 상한가 도전주라는 명목으로 수익률 대결에 임하는 종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아, 최초로 네. 상한가를 실제로 도전에 성공하신 그쵸. 전문가님이십니다. 아, 그리고 네. 같이 1위도 탈환을 해주셨고요. 네. 간략하게 소감 한마디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상한가 도전주를 제가 이제 금요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이제 공휴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개장을 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 이제 좀 개장에서 빠졌다가 수요일날 뭐 상한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주식설전 내용처럼 시황을 잘 분석하고 좀 시기에 적절한 종목을 잘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네옴시티라는 테마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큰 프로젝트잖아요. 뭐 인플레 감축법, 그리고 네옴시티. 규모 자체가 몇백조 단위이기 때문에 꼭 우리나라가 사수해야 되는 큰 테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등락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익 축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도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다면 유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또 가져가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결에 임하시는 수익률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쪼록 지금 1위와 동시에 또 상한가 달성 축하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에 이제 맞서는 전문가님. 오늘은 뭐 두 미남 전문가님과 함께해서 아주 든든합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인사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 네. 그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는 거의 뭐 좀 믿음직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 한번 이것도 치고 올라가서 네, 어떻게 보면 1위 탈환해 주셔야죠. 아,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주대장 전문가님이 또 좋은 종목으로 먼저 또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늘 두 번째 또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제 더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뭐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뭐 아직은 뭐 활약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AS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시장을 역행할 수 있는 또 좋은 전략과 종목들 오늘 또 제가 또 좀 깔끔하고 그다음에 좀 날카로운 그런 또 종목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은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모보다도 실력이 더 듬직한 전문가님들이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썰전 바로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글로벌 시황 뒤흔드는 미 경제 지표. 이제 오늘 밤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도 굉장히 좀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이 이외에도 지금 눈여겨볼 만한 지표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주대장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또 오늘 네.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거든요. 네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이 빠졌던 이유, 이제 전일 새벽, 오늘 새벽이죠. 미국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의사록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긴축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새벽에 나왔어요. 그죠? 13일 새벽에 나와서 오늘 증시가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13일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고 저녁에 발표가 되겠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8.1%가 이제 예측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전일 같은 경우에는 PPI를 발표했죠. 생산자 물가 지수. 그게 이제 예측치가 8.4% 정도면은 8.5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예측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측치는 저는 뭐 예측치대로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오늘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은지 적은지 요거에 따라서 뭐 시장이 좀 오히려 안 좋다라고 보여져서 긴축 속도에 대한 좀 그거를 좀 줄이는 그런 완화되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이 빠진 거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 전 생각을 하고 지표 발표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지금 또 가장 궁금한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이 CPI를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내일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 네. 국내 증시는 흐름이 좀 양호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악재가 발표가 됐으면 네. 더 이상은 악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더 이상 악재는 이제 아니고 사실 오늘 장에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테마를 다뤄봐야 될 거는 우리 한국의 앞으로 먹거리들, 그죠?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또 다비드 전문가님이 아주 날카로운 내용을 잘 준비해 오셔서 거기에서도 또 제가 또 썰을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준 썰에 대해서도 하실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네. 오늘 또 역시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나요? 이제 1위를 이제 탈환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주제로 지금 현재 미국 어떻게 보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이제 머지않았는데 오늘 밤이죠. 다비드 전문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저는 CPI 발표가 네. 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좀 아까 주대장 전문가님이 또 같은 얘기를 했었죠. 네네. 악재 해소에 대한 국면으로 좀 다가오면 좋겠다. 약간의 이제 좀 희망이 섞인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충분히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밤에 또 CPI 발표가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경계 심리를 좀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발표 전에는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6월 달에 급락장에서도 그랬고 9월 달에 급락장에서도 그렇고 이 CPI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고 하죠.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의 강도를 가장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주는 지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 CPI를 어떻게 발표가 됐느냐, 그다음에 예상치와 어느 정도 갭이 있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또 금리 정책들을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또 많은 신경을 좀 쓰는 그런 지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의 폭락장에 시발점이 항상 또 CPI 발표였단 말이에요. C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고 컨센서스가 예상하는 그 부분보다 더 높게 나와 버렸는데 사람들은 오늘 혹은 이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을 CPI가 좀 보다 높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이제 깨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6월 달에도 반복이 되고 뭐 9월 달에도 반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그 CPI에 대한 공포감들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CPI의 발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FOMC 금리 정책 이런 쪽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10월 달에 FOMC보다는 이제 11월 달에 FOMC를 기다려야 되고 11월 달에 이제 또 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은 저는 오히려 이번 10월 달에 증시가 또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뭐 발표가 어떤 식으로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뭐
지표가 나오고 미증시의 반응을 지금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 아니면 이제 컨센서스의 부합 정도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지표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난번처럼 컨센서스 예상치를 또 뛰어넘고 아직은 긴축이 더 필요해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래봐야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흔들리고 단기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서 좀 특이했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연준의 많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을 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경제적인 역효과 이런 것들을 우려하면서 이제 속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포를 했다라는 게 저는 특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가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감회도에 대한 인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기대감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수의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은 뭐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순 없지만 이런 이벤트들이 오히려 좀 반등의 요소를 그 좀 만들어 줄 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 지속성이 막 이어진다 하더라도 살얼음판과 같은 그런 지수는 아마 연말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던가 재료주, 테마주 이런 관점에서의 단기적인 매매가 좀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CPI의 좋은 결과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더 좀 안정적인 그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미증시의 반응을 적어도 이제 월요일까지는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좀 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핵심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느냐 혹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가가 좀 잡혀야 하는데 CPI가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와준다면 시장이 이 상승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상 컨센서스가 지난달에 워낙에 좀 낮춰 잡았다가 이제 불똥을 맞아서 그런지 좀 높게 잡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낮춰지지 않을까 저 역시도 좀 생각을 하는데 큰 이변은 없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아서 내일 장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썰전 주제 바로 좀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썰전 주제 리튬 비축량이 지금 12일치가 이제 12일치에 불과하다. 관련주가 지금 시장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지금 주요 이슈로 등극하고 있는 이 리튬 관련주들 실제로 저도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쭉 보니까 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도 움직임이 나오던데 여기에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분명 또 이유가 있겠죠. 왜 갑자기 또 이 리튬 비축량 이슈와 함께 움직였는지 여기에 좀 연결성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다비드 전문가님 이어서 바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게 도대체 리튬 비축량 이런 이슈가 뭐 어떤 이슈인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지금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되고 이 이슈가 영향을 미쳐서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을 앞서서 시장 상황을 설명드렸다시피 네.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지금 눈앞에 있는 재료 혹은 이제 테마주 쪽으로 수급들이 굉장히 좀 집중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오늘 뭐 보셨다시피 특징주들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한가도 가고 맞아요. 급등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어제도 네. 움직이고 오늘도 움직이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큰 그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일단 리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리튬 가격이 좀 강하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금 막 재료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이어진 뉴스가 국내 정부에서 리튬을 어느 정도 비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미달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또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는 리튬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톤당 1억 원을 첫 돌파했다라는 뭐 내용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가 되는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원료입니다.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뭐 그냥 평상시보다 오른 게 아니라 사상 최대치를 좀 뚫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져 가지고 각 나라들마다 이제 그 원료 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점으로 막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리튬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들이 오르면서 이런 이제 좀 수급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 톤당 탄산 리튬이 이제 1톤당 약 1억 원을 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좀 우리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보다는 3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1년 사이에 지금 뭐 3배 가까운 그런 가격 인상들이 나왔고 그동안에 보여주지 않았던 뭐 최고가 기록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은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일단은 좀 뭐 맞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더 오를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정점을 찍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 수요가 앞으로 이제 계속 더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부터는 이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설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은 지금 이 리튬 부족 현상들이 좀 더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계속해서 이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컨센서스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들이 이제 분위기를 이제 잡아버린 거죠. 국내에서 정부도 지금 비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대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 이런 이슈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떠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특징주가 됐었던 종목들은 뭐 해외 리튬 뭐 광산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해외 뭐 지분 그 좀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뭐 MOU 체결을 잘 돼 있어서 좀 수급이 좀 유리한 기업이라던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 뭐 테마주 특징주로 떠오르는 모습으로 많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늘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슈가 있었던 그다음에 지금 당장 강도가 좀 센 이런 종목들이 뭐 하루 이틀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뭐 특징주라든가 매매를 통해서 이제 이 시장을 극복을 해내려고 한다면은 이런 좀 재료가 강한 그런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늘 리튬으로 강조된 이런 테마성 종목들 그중에 대장 역할을 하는 좀 몇 개의 종목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장 안에서 좀 헤지 역할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재료와 테마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그 콩고에 광산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금량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고점 기준에서는 상한가에 뭐 임박하는 그런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성 종목들이 오늘 임팩트를 확실히 보여줬고 자기의 이제 역할과 그다음에 내가 이 테마로서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급등을 가고 시장과 역행하는 테마임을 오늘 좀 증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뭐 눌린 구간들도 잘 눈여겨봐야겠지만 여기에 재료를 붓는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 시장과 역행하고 있는 거는 팩트라고 이제 그 보여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이제 리튬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뭐 적어도 뭐 이번 주는 뭐 내일밖에 없으니까 적어도 뭐 다음 주 초 아니면 중 이때까지는 관심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서 눈여겨 보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탄산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3배 가량 오르면서 함께 움직여 줬는데 전문가님,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이제 좀 매매 전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별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시나리오 매매법이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시나리오 매매법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뭐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개 방송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내일 당장의 움직임과 아니면 시장의 움직이는 위아래 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주식 전문가를 하고 있고 매일같이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분석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요즘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우리의 뭐 기대치대로 뭐 상방으로 아니면 외국인 수급들을 받으면서 반등하는 장세랑 그다음에 시장이 좀 대밀리거나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세가 나올 때마다 부각되는 테마군들과 종목들이 분명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색깔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시장 안에서 남들이 이제 좀 막 몰려드는 그런 수급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눈에 보이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좀 더 집중력과 그다음에 종목의 선택이 더 중요한 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이 움직일 때 만약에 시장이 그 CPI 발표 이후에 미증시가 요 정도 강도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차로 편입을 해야 된 최우선 종목들은 요쪽 군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제 뭐 지금과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테마성 종목으로 1순위와 2순위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그 파헤쳐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온라인 방송, 무료 방송까지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시장을 또 실시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고요. 시나리오 매매법 그리고 현재 탄산 리튬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공략해야 하는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입장 모두 무료로 가능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대장 전문가님 같은 이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또 어떤 이슈인지 네.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떤 건가요? 일단 핵심을 먼저 보시면은 이게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해보면요. 대기업 증세를 통해서 확보한 한 910조 정도 되는 이제 재원을 기후변화나 뭐 의료보장 확대 이런 데에 쓴다라고 해서 이제 이슈가 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기후보호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주겠다죠? 미국을 거쳐가라. 그렇죠? 미국을 거쳐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배터리 분야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왜 이 리튬 가격이 올랐는가를 좀 보면은 자, 법안에서 보면은요. 배터리 부분 내년부터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2개월밖에 안 남았죠.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그 체결한 국가에서만 조달해야지 이런 지원 혜택을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은 1년마다 10%씩 올라가서 2027년에는 80% 비율, 결국에는 미국을 거쳐가든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만 거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원래 중국에서 원료를 가져와다가 이제 수출을 했는데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그 칠레를 가고 아르헨티나를 가고 호주를 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협정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탄산리튬 가격 이게 아무래도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테마 자체가 지금 당장 내년까지 조달이 필요한 부분이고 미국이 결국 자국을 챙기자라는 내용이고 탈중국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올랐다? 희토류 관련주들. 좀 올랐잖아요. 그죠? 이걸 무기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요 이슈대로 순환매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무료 방송이 너무 궁금해서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소개하시는지 저도 오늘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온라인 공개 방송 챙겨보신다고 하십니다. 이거 저도 챙겨보고 싶지만 저는 2부 방송도 있기 때문에 녹화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썰전 주제 두 가지 우리 함께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썰주, 오늘 썰을 무한히 만들어냈었던 주식은 어떤 주식이 있었는지 바로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살펴보러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주는 포스코 엠텍인데요. 현재 정부가 보유한 리튬 비축 일수가 목표치 대비 22.4%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리튬량 부족 소식에 오늘 이 종목이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요. 포스코 그룹이 소유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가치가 부각되면서입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장 상한가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상한가 터치는 못했고요. 18% 급등,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하면서 7,4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5,000원 부근에서 여러 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썰주는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 이슈로 오늘 부각됐는데요. 금양은 리튬과 주석, 콜탄 등이 대량 매장된 콩고 민주공화국 만원호 광산 개발과 소유 권리 획득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을 통해 연간 25만 톤 규모의 리튬이 함량된 물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장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18,7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한편 이 종목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주가가 무려 4배나 상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살짝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한 건데요. 앞으로 상승 탄력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썰주를 간단하게 만나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은 잠시 후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썰주 만나봤고요. 오늘 두 가지 이제 썰주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데 전문가님들의 좀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포스코 엠텍, 두 번째 금양인데 지금 아까 전에 금양도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주대장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오늘 포스코 엠텍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이 포스코 엠텍을 좀 눈여겨보니까 움직임이 좀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포스코 엠텍 눈여겨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썰이 좀 자세히 있는지, 현재 뭐 포스코 소유다 해서 뭐 같이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주대장 전문가님 오늘 또 1위에 빛나는 분이신데 지금 현재 이 포스코 엠텍 리튬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1등끼리 뭐 통하는 게 있나요? 일단 포스코 엠텍이 오늘 그 RN 호수 이제 그 가지고 있다,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인플레 법안에서 보면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바로 내년부터 두 달 뒤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거치지 않은 그런 이제 리튬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르헨티나 굉장히 이제 탐나는 지분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포스코 엠텍이 예전에도 이 테마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2019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포스코랑 삼성 SDI랑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칠레에 뭐 공장을 짓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테마가 불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불발이 됐을까? 그 당시에는 왜 안 됐고 지금은 왜 이슈가 되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리튬의 종류에는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그리고 산화 리튬, 염화 리튬, 부틸 리튬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사용화되는 거는 수산화 리튬이에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 뭐 WI, 코리아 SE, 금양, 미래나노텍, 에코프로 다 따따블이 갔죠. 수산화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전기차 부분에서 실제로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탄산 리튬은 노트북 같은 데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당시에 취소가 됐던 이유는 그 19년도에 칠레 광산, 칠레와 이제 거래를 할 때 탄산 리튬, 그 포스코나 SDI가 이제 원하는 그런 리튬이 아니어가지고 건설 계획이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인플레 법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칠레에서도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포스코의 그 리튬 호수 가치가 좀 빛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해서 계속해서 요 테마 등락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썰주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에서는 수산화 리튬이 굉장히 핵심이고 지금 인플레 법안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포스코 엠텍 전기차 쪽과 연결지어서 지금의 아무래도 구조 자체가 이쪽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는 구조다 보니 한번
종목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 금양이라는 종목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네. 이 종목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맞습니다. 리튬 관련주죠? 아, 네, 그렇죠. 오늘은 그 가장 큰 테마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제가 아까 그 이제 이슈에 대한 썰을 풀면서 아까 주대장 전문가님이 네. 저의 주제를 이제 언급을 하길래 네, 네.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네. 듣고 이제 지나갔는데 또 종목을 보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늘 뭐 시장이 좀 워낙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각이 지금 이슈와 테마가 이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시장 좋으면 이거저거 다 이제 분산돼서 보는데 그렇죠. 시장 안 좋으니까 딱 가는 그 소수의 섹터와 맞습니다. 종목만 눈여겨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네. 그런 시장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재료와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금양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매로서의 종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또 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썰로서 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좀 뭐 이 종목을 바라보고 참고를 하고 약간 좀 눈여겨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 정도로 좀 지나칠 고를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금양이라는 종목이 지금 화면에 나온 차트에서는 이렇게 좀 횡보하는 그림으로 좀 보여지지만 이 종목이 실제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은 올 7월 달에는 이 종목의 주가가 대략 한 5,000원대 초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8,70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률이 좀 나왔었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뭐 이슈에 대해서 부각이 받았을 때 다른 종목들보다 더 가장 강력하게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어제 시장에서는 요로 이제 좀 리튬 가격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요 정도의 이제 캐파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변동성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선발대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요쪽 테마가 움직일 때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눈여겨보고 관찰하는 그런 이제 대장성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도 좀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튬이 또 대량으로 또 매장이 되어 있는 콩고 지역에 광산을 또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테마로 부각이 된 거죠. 그리고 리튬 가격 올라가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수급 부족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테마와 이슈가 좀 붙어서 한 방에 또 급등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금양이라는 종목과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봤었던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금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 보고 만약에 차트가 좀 더 반응을 보이고 추가적인 상승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고점을 뚫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대장 역할하는 종목들이 먼저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그다음에 후속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은 힘이 더 실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아니면 뭐 웰크론 한텍 아니면은 뭐 EV 첨단 소재 뭐 아니면 뭐 강원 에너지 이런 종목들처럼 테마가 쌓여 있는 종목들 이쪽에 이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벌써 이제 그 테마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정리를 좀 다시 해드리고 차트 봐드리고 그다음에 차트에 또 우선순위 봐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오늘 공부하실 분들은 끝까지 남으셔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썰전 주제와 썰주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한가 도전주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 2부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잠시 후 포트폴리오 엿보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요.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종목,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 편입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전문가님들 수익률 현황 바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크헌터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있는 전문가님인데 지금 현재 종목들은 마이너스권에서 모두 매도를 한 상황이고 금강철강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현대약품과 한창산업을 모두 손실 구간에서 마무리를 하셨고 지금 증시가 안 좋다 보니 보유 종목을 매도하시고 바로 새롭게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바로 다음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셨죠. 아직까지는 한 종목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셨는데 지금 혜성 TPC 마이너스 12% 구간입니다. 잠시 후에 AS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전문가님으로 출연해 주시는데 수젠텍이 아쉽게 편입 실패를 했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렌텍이 현재 마이너스 12% 보유 중이십니다.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한국가스공사를 매도하셔서 마이너스 7%로 마감해 주셨고 SN과 JYP 엔터테인먼트, 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유하고 가고 계십니다. 과연 엔터 관련주들 부각을 드러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주현 대표님, 어제 3위였는데 오늘 복병이 있었습니다. 2위로 올라온 전문가님이 있어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타이거일렉 종목 처음으로 이제 빨간불을 켜주셨고 조일알미늄과 KBG 종목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조일알미늄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뒷심이 좀 약했어요.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이제 금지별명 붙으셨는데 데모 현재 아직도 보유 중이시고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더 큰 상승세를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석경 AT와 EV 수성 현재 약손실 구간에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오늘 공대현 전문가님, 사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 편입된 종목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공대현 전문가님이 오히려 위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야, 이거 종목을 편입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공대현 전문가님 지금 현재 2위에 안착해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언급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종목을 편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유신 12.8% 매도 완료해 주셨고 그린케미칼 현재 약손실 구간에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잠시 후에 AS로 전문가님들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님들의 이 수익률 현황 보고 오셨는데 사실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수익권을 달성하고 있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봉을 띄워주고 계시고 이 포트폴리오를 빨갛게 물들이고 계신 주대장 전문가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 AS 종목을 또 우리가 만나봐야 되겠죠. 물론 축하도 축하지만 전문가님. 네. 네, 그린케미칼, 우리가 1위에게 바라는 건 네. 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한 발 더 네. 나아가는 걸 원하거든요. 1위는 아까 축하드렸으니 네. 그린케미칼. 네. 이것도 좀 상한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갈 수 있겠습니까? 앵커님이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아유, 저는 욕심밖에 없습니다. 네. 그 욕심을 또 제가 또 채워드려야죠. 그러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감동적입니다. 네. 일단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바로 보시면은 수익 기회를 주기는 줬는데 제가 선정한 목표가에 도달을 하진 않았어요. 방송 이후에 뭐 8%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3%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은 안 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온시티 관련한 프로젝트 거기에서 이제 또 기금을 모집을 해가지고 탄소 포집 관련된 그런데 이제 기금을 좀 많이 수십억 달러를 배정했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뉴스로 나왔어요. 한 이틀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또 이 그린케미칼이 또 탄소 포집 관련한 기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산화탄소를 다른 걸로 뭐 에너지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쪽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어쨌든 사우디 정부잖아요. 국부 펀드가 거기에서 기획을 했고 지금 반영은 안 됐지만 때가 되면 반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차 전지와 이 두 가지 테마로 계속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린케미칼 과연 추가적인 급등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를 안고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혜성 TPC AS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혜성 TPC 네. 다시 한번 상승 랠리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야속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네. 내려놓고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좀 아까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종목에 대한 설명은 뭐 충분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제가 슈팅스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또 좋은 시세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계속 그 차트가 좀 횡보를 하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제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편입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치를 좀 보여주긴 했으나 지금 뭐 최근에는 거래량이 좀 적은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말이죠. 그래서 뭐 손절가라든가 이런 하단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켜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은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방송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시초가로 그대로 편입이 되다 버리니까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음봉 매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아래쪽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뭐 전략적인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알려드렸던 아니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렸던 그런 이제 가격과 대응 전략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또 위쪽을 돌파를 하면은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TPC까지 만나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지금의 수익률을 더 살찌울 만한 종목과 지금의 계좌를 역전시킬 종목,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오늘의 상한가 도전주 우리가 바로 만나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주대장 전문가님. 아, 네. 지금 이 종목도 상한가를 우리가 기대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 내일 상한가 도전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좀 안정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세빛캠이라는 종목입니다. 들어보셨죠? 바로 폐배터리 관련한 종목입니다. 간략하게 이 종목의 핵심을 이야기해보면요. 인플레 법안이 미국을 거치거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를 거쳐라라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었죠. 우리나라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면 그거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겨봐야 될 테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 법안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여러분들 체크가 안 될 거를 감안을 해서 제가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인 종가 가격이 한 13만 7천 원 정도 아래가 되면은 살 수 있다. 한 뭐 지금 정도 내일 뭐 개장하고 가격대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15만 5천 원까지 보고요.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까지 보고 중장기적인 흐름 보면서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아주 밝은 기업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세빛캠 아까 말씀해 주신 이슈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기대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이 1위 전문가님의 종목은 우리가 또 기대가 계속 되겠죠. 그래서 매수가는 13만 7천 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네. 만나봐야 하는데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네네. 네, 짧게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대로 한번 알려주시죠. 아, 네.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제가 앞서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언니 이 종목이었어? 이럴 만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엠텍이에요? 포스코 엠텍을 저는 오늘 편입주로 골랐는데 네. 앞서서 썰주로 설명은 또 주대장 전문가님이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리튬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다뤄봤으니까 차트 보면서 이제 그런 포인트들만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뉴스를 받고 급등을 했습니다. 일봉상 자리도 그렇고 주봉상 돌파 자리도 그렇고 충분히 매력이 느껴지는 이런 돌파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매수를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눌러주는 구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매수가 제시를 7,1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장중에 직접 보면서 타이밍을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초가 이하 혹은 뭐 내일 당장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거래량 없이 좀 눌러주는 음봉 구간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단으로 추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지금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 이상의 가격 전략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8,000원 한옥가 아래인 7,990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분할 매수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6,500원까지 열어놓고 우리 그 포스코 엠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이슈를 다룬 리튬 관련된 내용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오늘 뭐 방송에서 다른 전문가 분께서도 다룰 정도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과 저게 실제로 우리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전략을 잡아서 매매할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바로들 넘어오셔가지고 나머지 공부하시고 내일의 수익 전략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공부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두 전문가님이 통했던 종목입니다. 포스코 엠텍을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또 오래 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시나리오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지금 오늘 방송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모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운 장세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오늘 1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